자, 안녕하십니까. 전학위원 제자 여러분. 빨리 말씀 올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를 안 해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지만 찍을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힘드시겠습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학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개학은 맞는데, 개학이면서 바로 시험 기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걸려 있는 거고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직 10대라서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면 진짜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거짓된 말을 할순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건 진짜 시험 기간입니다. 10월 달에,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요. 지금 좀 달력을 봤는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서 이 일주일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에 2주, 그리고 이제 9월에, 3주에서 5주의 시간입니다. 5주의 시간. 5주의 시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과학서에 기타 과목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이제 다른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빨리 얘기해서 끊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원 강사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선생님이지, 여러분들을 공부할 수 있게 잔소리를 내야 되는 게 선생님이지, 거짓말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여러분들, 평생 후회할 겁니다. 좀 겁나라, 이렇게 말해 좀 선생님이 좀 밉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 진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바로 시험 대비 시작해 주십시오. 자, 죄송하고요. 항상 우리 여러분 제자님들을 아낀다는 거 우리 제자님도 알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일이고요. 아침 8시 지금 35분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좀 있으면 제자들이 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알림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곧 개학이자 곧 시험이다. 잊지 마십시오. 개학이자 곧 시험이다. 잊지 마십시오. 자, 아마 이걸 끝까지 보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보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올립니다. 예, 네, 물어보겠습니다.